안녕하세요. 햇번 TV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꽃송이를 많이 피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3월에 삽목한 아이입니다. 지금 요거 한 줄기밖에 없는 이유는 생장점 꼭지 눈을 이용해서 삽목한 아이거든요. 지금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. 꽃이 지고 나서 삽목하려면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미 이렇게 커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삽목을 할 겁니다.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 이렇게 이 정도 자랐을 때이 부분을 적심해 줍니다. 적심이라는 거는 생장점을 잘라주면서 기르는 방법이거든요. 그러면 잘린 이 아이는 또 삽목하면 되고요. 이렇게 적심을 하면 요 양옆에서 또 줄기가 자라 올라옵니다. 6월쯤에 이렇게 적심해 주면 이제 장마철을 맞이해서 굉장히 성장이 좋거든요. 그래서 빨리 자랍니다.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또 적심해 줄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자라는 아이가 두 줄기 정도 됐다면 여기서 또 적심을 하면 그양 옆구리에서도 나오고 그 밑에서도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다섯 송이 이상이 되는 거예요. 내년에 꽃필 아이들이. 그 대신에 두 번째 적심은 7월 말까지는 해 주어야 됩니다. 그 이후에 하면 꽃눈이 덜 자란 상태에서 겨울을 맞이하기 때문에 꽃눈이 형성이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꼭 7월 말까지 2차 적심을 해 주어야만 내년에 꽃이 핍니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 아이도 여기 하나, 둘, 두 마디 정도에서 싹둑 하나, 하나, 두 마디 정도에서 싹둑 이렇게 해주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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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한 줄기에서 최소한 2개 많으면 4개 5개가 생길 수 있거든요. 이 줄기에서도 최소한 줄기는 3, 4개가 생길 거예요. 그러면 내년에 꽃송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. 5, 6송이가 될 겁니다. 꼭 7월 말까지는 이 2차 작업을 해 주어야만 꽃눈이 형성돼서 내년에 풍성한 꽃을 볼수 있습니다.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러면 요렇게 지금 자란 상태거든요. 지금 요거는 딱 정직하게 싹이 나와서 4개인데요. 요 옆구리에서도 또 나오고 있어요. 그렇지만 이 아이가 월동을 하면 내년에 4송이의 꽃을 보여줄 거예요. 그러니까 올 봄에 삽목을 하면 내년에 4송이 이상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요 방법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